자,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 경매 기술, 공매 기술, 실전 경매, 자, 셀프 소송의 기술. 자, 이렇게 4권은 경공매 관련해서 제가 책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번 달에 엑시트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08년에 처음으로 책을 출간했는데, 제가 출간했던 책은 다섯 권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 이 송사무장의 경매 기술 책을 출간하고, 책이 좀 시간이 한 2013년 오래 지나고 나니까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이 책을 잠깐 절판을 시키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책값이 원래 14,500원이었는데 제가 절판을 하고 바로 중고책 가격이 45,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또 급히 수정을 해서 내놓고 지금까지 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여기 출간했던 또 셀프 소송의 기술도 제가 45,000원에 출간을 했었는데, 저것도 한번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제가 잠깐 절판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절판을 시켰더니 저 책값이 25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책한권 적을 때마다 정말 좀 오랜 기간 제가 진심을 담아서 적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제거 이렇게 구입한 책은 다시 좀 팔지 않는, 그냥 평생 보유하고 있는, 자,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이번에 처음으로 엑시트란 주제, 엑시트란 제목으로, 이거는 대학생부터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다볼수 있는 책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자마자 지금 또 재테크 분야 1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권 제가 출간했던 책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주식회사 KR리츠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이걸 2008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자, 도서출판 지혜로 2012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한 25권 정도 책이 나왔는데, 지혜로 출판사에서 출간됐던 모든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카페 행복 재테크를 2008년에 만들어서 제가 처음 혼자 개설했었는데, 지금 38만 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지금 계시고요. 이 카페를 통해서 정말 좀 많은 부자분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3년 정도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는데, 다른 분들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게, 그런 게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책까지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재 교육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하고 창업, 이두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부동산하고 사업. 제가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제 온라인 행크 에듀를 통해서도 제가 같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제 제자분 25분이 부동산 분야 책을 출간을 해서 또 제가 많은 부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분들도 좀 배출을 해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프로필이 한 바닥으로는 좀 약간 부족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2002년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2005년도에 또 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고, 제가 경매 시작하고 한 2년 조금 지나니까 경매에서 또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올라섰고, 2008년에 부동산 투자 회사인 KRLH 설립을 하고,
그때 우리 이제 커뮤니티도 같이 설립을 했고, 2012년에 자, 도서 출판 지혜로. 자, 이거는 사업가로서 송사무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제가 수영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수영장을 한 개만 하지 않고 네 개를 만들었어요. 네개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과거의 카더라가 아니라 현재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 지금 네 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축구장도 두개 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제가 또 제주도에서 정말 많은 땅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신축 사업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마음 먹은 거는 다 한번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 않고, 제가 경매로 정말 많은 물건들을 매입을 했는데, 허름한 물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맨 땅에서도 한번, 이 건물을 올려보고 싶었거든요. 자, 그래서 2015년에, 제주도의 땅을, 사서, 이때 한 30억 원어치 넘게 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도 다 지어서, 가장 또 높은 수익을 거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장도 만들어서 강의장도 이 대관하는 사업도 추진했고, 자, 2018년에 행크 에듀 이런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자, 부동산 경매 강의는 제가 원래 지금 있는 곳이 부천이에요. 그런데 부천에 있는데 전국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대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더 나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행크 에듀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행크 에듀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잘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프리미엄 독서실을 상가를 매입해서 거기에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작년이죠. 제가 고시텔을 한 8개를 샀어요. 고시텔 8개 사서 3개 호점을 직영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프리미엄 또 소호사무실도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또 스터디 카페. 그다음에 제가 이런 토지랑 허름한 펜션을 매입을 해서 지금 이제 숙박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지금도 제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과거에 했던 사업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일단 처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전공이, 화학공학이에요. 화학공학. 화학공학이고, 그러니까 법하고 부동산 이런 거랑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잘 하지 못해서, 사실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대학교를 나왔었고, 지방에서, 또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가 아까 첫 소개로 나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이 밴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취업 준비생 그 시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저는 아니 내가 들어갈 지금 회사 한 곳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할 일이 많은 거야? 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정말 할 일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잠깐 이거를 소개해 드린 거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자랑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없어요. 뭐 수영장 한다고 해서 제가 수영을 배웠던 것도 아니고, 건축을 한다고 해서 저는 건축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이뤄갈 수 있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한 가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그 전공을 따고, 그 전공에서 자격증을 조금 갖춘 다음에, 한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대부분이 거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 개인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거든요. 그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한 길로만 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저도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친구들처럼 좀 용돈, 기본적인 용돈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저는 뭐 이런 사탕을 사 먹거나 뭐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그런 것도 제가 제대로 누리지 못할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왜 대체 다른 사람들은 넓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 그 정도도 사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부자 수준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집은 평생 전세고 좋은 집도 아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고민이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출발점은 지금 아마 보고 계신 분들보다 뭐 그중에서는 아마 제가 또 정말 낮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 가면 되는지 아마 오늘 시간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시작점이 여러분들하고 같거나 아니면 더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자, 오늘 1시간 반 동안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 몰입하신다고 하면 정말 또 인생에서 또큰 전환점이 되는 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사진들을 잠깐 찍었습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출판사 하나만 해도 그한 가지 직업만으로 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저는 막 고시텔, 뭐 독서실, 뭐 프리미엄 소오피스, 지금 뭐 온라인 강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혼자서도 이런 또 멀티의 사업 그다음에 멀티의 삶도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요. 자, 뭐큰 타이틀은 서민에서 부자 되기 정말 가능한가? 일단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고 하면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그다음 두 번째. 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사실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수 없잖아요. 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수입을 더 늘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그런 월급 말고 수입은 대체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것인가? 자,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어렵고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예상했던 것에서는 크게 항상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더 힘들었지, 사실 이렇게 회복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불황의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까지 제가 2002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지만, 항상 상승장만 있지 않았거든요. 상승장, 하락장, 이거를 반복하면서 저는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평균 수익률 이상을 저는 내왔었는데, 자, 그렇게 평균 수익률 이상을 내왔던 사람에게는, 사실 좀 불황의 시기에도, 투자를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면 좀 괜찮을지에 대한,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기대되시나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막 박수 한번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좋습니다. 네. 자,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사실 이번 주제를 좀 제가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갖고 있었던 고민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지? 이거 부자는 되고 싶은데 어떻게 무엇을 노력해야 부자가 될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연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내년이 되는데 신년이 다가오는데 그때 많은 분들 이렇게 좀 TV 프로에서 뭐 올해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그걸 다 물어보면 대부분
아, 전돈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건강 말고 건강이 한 1, 20% 나왔다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은 꿈은 많은 돈을 갖는 것? 부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돈을 많이 갖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진지하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이 사파를 가지고 왔어요. 사파를 갖고 왔는데, 이 사파는 원래, 제거 엑시트 책에 넣으려고 했던 사파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그 작가분께 의미 있는 그림을 직접 주문을 해서 제가 주문한 대로, 이렇게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에는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훨씬 좀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이 이 다람쥐만 쳇바퀴에서 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쳇바퀴에서 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쳇바퀴의 단계는 취업이에요. 이 취업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학창 시절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대학 생활까지 그리고 이런 자격증 그런 부분까지 준비해서 딱 취업 전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취업 전선에 들어가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에서 쳇바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그 취업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 다음 목표는 또 목표 내지는 아니면 그 다음 단계는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 결혼이라고 한게왜 크냐? 사실 우리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집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돈이 좀 여유가 없으면 지금 임대로 뭐 전세라도 구해야 되는데 뭐 예전에는 혼수 그런 게좀 크다고 했지만 지금은 집값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자, 이 결혼에 대한 또이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자, 결혼을 해서 또 끝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아기를 낳아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돈이 부족하면 아기를 하나만 낳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둘도 낳습니다. 거의, 저도 지금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자, 애기 출산을 하게 돼요. 자, 출산을 하게 되면, 자, 둘은 아껴서 두 사람은, 부부는 아껴 쓸수 있지만, 애기들한테는 기본적인 또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기 둘을 저도 키워봤더니,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취업해서 결혼해서 자, 아기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데 이거를 또 아끼고 아껴서 이제 내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이사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 내집 마련. 자, 내집 마련이 딱 했습니다. 내집 마련을 하면서 아기를 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학비를 대야만 해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대학교에 갈 즈음이면 일단 부모가 거의 은퇴의 나이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느 한 사람의 얘기로 한게 아니라 이 쳇바퀴 안에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스토리가 이러해요. 모든 사람의 스토리. 내가 대기업에 다니던 공무원이던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던 사실 받는 급여 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 뿐이지 급여를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 쳇바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거를 돈의 좀 노예라고 하고 쳇바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월급으로 짜여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그림은 정말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남들도 살아가니까 그냥 이걸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데 저는 제 인생 계획을 한번 그려봤었거든요. 사실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취업이 되지 않았는데, 언어 연수를 조금 다녀와서, 6개월만 다녀와서, 제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때 토익 800점인데 제가, 취업을 못했으니까, 원래 공대에서 800점이 들어가도 되는 그 점수대였는데, 너무 힘드니까 6개월만 더 공부하고 오면, 한 900점 가까이 맞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마음먹고 하면. 자,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1,000만 원 정도만 더 언어 연습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너를 갈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제 직접 벌어서, 직접 가야 된다. 지금 여분의 돈이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 1,000만 원이 다 모아질 때쯤에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그려본 거예요. 내가 28살에, 갔다 와서 이제 29에 취업을 하고, 뭐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내집 마련을 하고, 이런 거를 하나씩 한번 제가 받는 연봉을 가지고 숫자를 한번 해봤더니,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삶이, 이거는 계속 숨못 쉬는 삶이 되네. 오히려 결혼하면 좋은 게 아니고, 아기를 낳으면 좋은 게 아니라, 더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되게 좀, 이 그림을 한번, 인생 10년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암울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한 직장을 갖기 위한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내가 나이트클럽에 와서,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사실, 나이트클럽에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을 했지만, 제가 지원하려고 했던 회사의 급여보다 나이트클럽의 급여가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보고,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내가, 취업을 하지 않고, 차라리 이제부터는 영어 공부 이런 거안 하고, 나돈 버는 공부할래. 나 부자 되는 공부할래. 그리고 뭐 돈을 모아서 일단은 사업하면서 재테크랑 돈 버는 공부만 제가 하기로 완전히 마음 먹은 거예요. 저한테는 인생에서 좀 전환점이 몇번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이 다 원래는 본인이 원하는데 취업이 되지 않으면 대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조교를 하거나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좀 기다리는데 언어연수를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나이트클럽에 왔었고 그때도 좀 친구들이 많이 의아해했는데 자 나이트클럽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이런 직장이라는 걸 갖는 걸 아예 접고 그냥 사실 이때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 길을 걸어가서 성공 사례가 많으면 제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인데 사실 그런 길을 걸어서 성공한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열심히 좀 공부를 하면 약간 막연한 좀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잘 준비하면 이런 돈 공부에 대해서 좀 괜찮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보면 이쪽은 정말 소수가 선택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경쟁이 되게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 계획도 바꾼 것도 있지만 저는 부자 되기로 마음 먹은 순간이에요.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 인생이 쳇바퀴 인생이 아니라 이제 부자의 흉내내기, 부자의 생각을 잇고 부자처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고민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자, 이 그림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신 거죠, 그죠? 돈을 누구는 쉽게 벌고, 누구는 정말 어렵게 벌고 막 그래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도, 뭐 저도 우리 직원들 같이 하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근데 투자를 같이 하니까. 자, 그냥 월급을 벌어서 그게 목돈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종잣돈을 모았을 때,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티코를. 제가 중고로 230만 원 주고 샀던 티코였는데, 그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옆에 사실 마티즈만 지나가도 부러웠었거든요, 솔직히. 제 거는 230이고 마티즈는 800만 원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고급 외제차가 지나가면 기름도 막 3000cc, 막 4000cc 하니까 저 기름값도, 차값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기 때문에 벌어서 저 기름값 걱정 안 하고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즉 그런 차를 타려고 하면 사실 수입이
그냥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많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 단계로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악착같이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뒷짐을 지고 있잖아요. 뒷짐 지고 그냥 편하게 청소기로 딱 대면, 진공청소기 되면 돈이 그냥, 많이 빨리 오는데, 자, 우리 그냥 일반인들의 삶은 이렇게 벼락에서 아슬아슬하게 이 작은 돈을, 어차피 여기도 많은 돈을 갖고 오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밑에 있었어요. 밑에서, 지금은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위를 보지 않죠. 그죠? 이 아래의 길만 있는지 알고 이한 길로만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자,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도 아까는 제가 벼랑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저도 그냥 잠깐 직장에 다녀봤지만,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한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 이 부자의 경우에는 여기 벤치에 누워 있잖아요. 그냥 눕고 쉬고 있어도 이 건물에서 돈을 주네요. 예, 건물에서 돈을 줍니다. 자, 이런 게 저는 이제 부자의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는 이거는 금수저야지만이 가능한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현실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자, 제가 부자를 마음먹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부자가 정말 된 사람의 책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됐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명확한 기준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빌딩 갖고 있는 사람, 뭐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절대 부자가 좀될수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자산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자산이 많다고 해서 자산이 많더라도 사실 월세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 쓸 돈이 없는 사람은 되게 쪼들리게 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아파트 한채 갖고 있지만 요즘 보유세도 이제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산을 기준으로 따지면 부자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월급을 모아서 10억, 20억, 30억 그렇게 모아간다는 게 평생 거의 안 쓰고 살아야지만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루기 힘든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저는 부자의 기준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현금 흐름, 월세 이런 현금 흐름 300, 500 이런 1000만 원.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저는 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까 쳇바퀴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는 일을 해야지만이 돌아가는 그런 쳇바퀴인 건데 부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월세 300, 500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부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의 그런 돈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하고 시간,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자산이 기준이 아닌 이런 월세를 그만큼 확보했느냐, 자, 그걸 기준으로 저는 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럼 월세 500, 1000만 원 나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직장인이. 자,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좀 많은 사례를
사례 중에서 제가 직접 항상 한거 가지고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 피라미드 단계인데, 자, 일단 부자는 여러분들이 자, 이 단계를 거쳐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모아야 돼요, 무조건. 저는 부자가 되기를 원래 두 가지로 나눈다면 종잣돈 모으기, 종잣돈 불리기. 그러니까 내가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이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그 능력만 갖추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종잣돈을 불리는 그 공부만 완성을 해 가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내가 3천, 5천, 1억을 모았다고 하면 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투자를 더 불릴 수 있는 투자를 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잣돈이 뭐 1억, 2억, 자, 이 정도까지 확보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월세를 만드는 투자를 병행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세가 뭐,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3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제가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보통의 직장인들 연봉이 이제 300만 원 하면,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300만 원이 나온다. 그거는, 일을 해서 받는 500만 원보다 더 값진 돈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가 작은 부자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세 300을 만들면 월세 500 만드는 거는 쉬워요. 더 쉬워요. 그래서 월세 500에서 1000만 원 가는 거는 처음에 500 만드는 것보다 또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무 높게 이 계획을 잡지 않고 그냥 아 나는 월세 악착같이 노력해서 월세 300만 원을 꼭 만들 거야. 자, 그 정도 목표만 가진다고 하면 이거는 직장인 분들께서 충분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2. 월급에 저런 수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산을 불려온 과정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4년 반 동안 일을 했어요. 4년 반 동안 제가 1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원래는 1억을 목표였는데 제가 정말 안 썼거든요. 안 쓰니까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모았습니다. 자, 제가 1억 2천만 원을 모으고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나오게 될때 그때 부동산을 이미 이제 두 채를 매입을 했어요. 두 채를 매입을 했더니 제가 사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7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7천만 원으로. 현금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자, 1번은 저의 자산 변화입니다. 7천만 원이 그 다음에 3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7억. 그 다음에 21억. 그 다음에 40억.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넘어갈 때부터는 세지 않는데 뭐 지금은 250억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좀 되게 허황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저는 제거 블로그랑 유튜브에 그다음 제거 책에 제가 투자했던 사례를 다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수치고. 자, 이거는 제가 받는 월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뭐 빌라를 사서 빌라에서 이 대출자를 뺐더니 한 35만 원이 남았고, 자, 그다음에 또 빌라는 계속 이렇게 월세를 모아간 거예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산은 늘려간 거고 월세는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모아갔으면 더. 자, 그래서 48만 원짜리 모으고 100만 원짜리 모으고 지금은 이제 물건을 하나 사도 월세가 이제 500만 원 나오는 게 뭐고. 자, 이렇게 계속 모아가서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주거용 물건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유한 상가를 23채를 모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상가 23채에서 지금 받는 월세가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월세 7천만 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많아서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은 어느 정도 내가 불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충분하고, 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불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돈이 이렇게 불려날지 몰랐다고, 이렇게 불어날지 몰랐다고. 자기도 되게 신기해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으로 노동을 해서 생으로 돈을 저축하면 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모으는 게 너무 힘든데, 이 투자를 하게 되면 몇천, 이게 억 단위가 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거 아까 경매 기술 첫 책에도 적어놨지만, 제가 빌라를 하나 샀을 때 투입한 금액이 대출을 빼고 보증금을 빼니까 262만 원이에요. 근데 262만 원으로 제가 거둔 이 차익이 1억 5천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또 3천만 원으로 2억을 벌고. 그러니까 이게 돈 262만 원, 3천만 원. 자,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지만 이거를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닌데. 진짜 그렇게 갖추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면 숫자 보면은 자기도 좀 되게 자기 자신도 이상해져요. 이게 정말 그대로 불려가는 게 맞는지. 예.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공인이 되면 이런 부분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일단 제가 그렇게 돈을 나이트클럽에서 모아오고 이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무일푼에서 제가 종잣돈을 모으고 지금의 이런 상가까지 다 세팅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일반 사례로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다가구 주택은 등기 주인은 한 명인데 이걸 사게 되면 여기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는 건물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은 딱 구입을 할때 제가 저희 어머님 거를 구입을 해드린 거예요. 어머님 이제 돈이지만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사도 되겠다 해서 판단을 한 거죠. 다가구 주택 보면 비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또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을 바로바로 명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 말어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저거를 3억 천에 매매 가격이 나와 있던 거예요. 3억 천, 3억 천만 원. 자, 그런데 이 나와 있을 당시에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보증금 2억 2천. 자, 그래서 매매가는 3억 천이지만 그냥 현금 9천만 원만 있으면 보증금을 우리 안고 산다고 하죠. 뭐 요즘 보면 아파트도 갭 투자라는 게 뭐예요? 전세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 9천만 원을 주면 보증금 2억 2천을 안고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게 있어요. 대출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월세를 또 300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9천만 원을 넣고 월세를 300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이거를 저희 어머님께서 15년 동안 갖고 계셨어요. 15년. 자, 그러면 이 300만 원씩 15년 한번 해보니까 임대 수익만 5억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거를 팔았어요. 2018년에 팔았어요. 8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차익만 또 5억 7천만 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한 건의 투자를 통해서 거둔 수익이 11억 1천만 원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9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누구든지 노동을 통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천만 원, 똑같은 9천만 원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사람도 있고 뭐 주식을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거를 지금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익을 같이 할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되면 이 9천만 원이 웬만한 직장 하나의 급여를 계속 갖다 주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뭐 엑시트 책에서도 항상 강조를 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게 일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돈을 모으고 그 돈에 일을 시키면 내가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말고 여기서 갖고 오는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점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수입이 6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700만 원이 되고, 800만 원이 되고, 자, 그렇게 돼가는데, 자, 이거는 이 사례 하나를 그냥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자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는 부동산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잘 쳐다보지 않는 부동산을 사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기꾼? 저는 투기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대 수익의 물건을 투자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은 항상 보너스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세팅을, 첫 번째 이 세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건은, 이거는 제가 매입을 한 겁니다. 제가 매입을 해서, 이것도 2008년에 샀네요. 2008년에 이 상가 전용 38평이니까 실제로는 한 60평 정도 될것 같아요. 예. 이 상가를 1억 3,800만 원에 샀습니다. 1억 3,800만 원에. 자, 그래서 저는 이 상가를 지금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저는, 아까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모아간다고 했는데, 상가, 괜찮은 월세가 나오는 거는 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게 낙찰 가격이 1억 3,800이라고 해서 저 돈이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상가를 살때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을 했지만 이런 상가는 대출을 잘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9,6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또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실제 제가 이 상가를 하나 살때 투입된 비용은 2,0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00만 원. 자, 그런데 누구든지 2,000만 원은 모을 수 있잖아요. 아까 지금 9,000만 원이 높다고 하면 2,000만 원은 더 적은 금액입니다. 자, 2,000만 원을 제가 투입을 했더니 저는 이 상가를 매입한 순간부터 이 상가는 매월 저에게 일을 해줍니다. 월세 150만 원을 갖다 줘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32만 원이 나갑니다. 사실 지금 월세 지금 17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보수적으로 그냥 150만 원으로 적었는데, 자, 임대 수익 제가 지금 10년을 갖고 있었으니까 임대 수익만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도 4억 8천, 사실 5억 넘는데, 자, 3억 4,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걸 다 더했더니 총 수익이 4억 8,2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의 자금이 지금 10년도 안 돼서 저한테 거의 5억 가까운 수익을 안겨준 겁니다. 이 상가도 제가 갖고 있는 상가 중에서 월세가 가장 적은 거를 제가 올렸어요. 왜냐하면 월세가 많은 거 하면 또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7억짜리 상가, 뭐 8억짜리 상가 이런 거, 9억짜리 상가 이런 것도 매입을 하고 있는데, 7억짜리 상가를 사서도 월세 뭐 500만 원이 나오고, 뭐 550이 나오고, 저는 그런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제 송 사무장님 돈 많이 갖고 계시니까 뭐 7억, 8억, 10억짜리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1억 3,800을 샀을 때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묶이게 한 것처럼, 저는 7억, 8억 샀을 때도 1억이 안 묶이게, 그 정도가 안 묶이게끔 저는 세팅을 해요. 그게 충분히 다 가능하거든요. 돈잘 버는 사람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직장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즉,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있지만, 이런 업무용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사실 연봉을 1000, 2000, 3000 올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돈을 모아서 이러한 물건을 살수 있다고 하면, 너, 뭐 이제 내 급여가 월한 120만 원이 그냥 더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 세팅을 한번 해놓게 되면, 이런 길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 흘러가게 되면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월세 500만 원이 목표였어요. 월세 500만 원. 월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사람한테는 사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월세 100, 200, 300.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500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 더 모아볼까? 1000, 1500, 2000.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서 얘기를 한다 뿐이지 그냥 일반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월세 저뭐 7000 받습니다. 이런 거 거의 뭐 믿지도 못할 거고 얘기를 못 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세팅을 하고 이제 우리 회원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과정을. 자, 그러면 회원분들도 월세 막 300, 500 받고 하면 되게 신기해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거는 내가 이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를 제가 그때 월세 500만 원짜리를 하나 샀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에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할때 20곳에 입사 지원서를 넣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연봉 1600짜리도 있었고요. 연봉 2000, 2400도 있었어요. 자, 연봉 2400만 원 해봤자 한 달에 200만 1년을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이제 2400이니까. 자, 그런데 상가는 하나 사니까 이 상가 하나가 연봉 6000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가를 하나 살 때마다 제가 직업을 하나 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연휴가 됐던 뭐 그냥 여름 휴가가 됐던 2월달 짧은 달이 됐던 한번 세팅해두면 계속해서 그 금액을 저한테 주는데 약간 좀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직장을 갖고 일을 했을 때 정말 자기가 좋아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사실 돈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직업을 택하고 그걸 계속 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정답인 줄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사실 이런 내가 돈을 모으고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자, 이런 거가 원래 더 나은 삶이고 더 옳은 정답인데 그거를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는 배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 자, 그래서 학교 뭐 대학 4년 전공 다니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종잣돈을 모으고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이두 가지 능력만 갖게 되면 사실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온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좀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 중에서도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월세를 세팅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요. 오히려 직장을 근데 즐겁게 다녀요. 왜냐하면 이게 잘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여기서만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직장을 다니는 게좀더 즐겁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돈을 모으고 그러면 저렇게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가 고르는 법만 잘 익혀두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를 익혀두면 내가 1년, 2년, 3년을 거쳐서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이 상가는 평생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것인데. 자,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요즘 상가 공실 엄청나게 많다는데요.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23채 상가 공실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공실 안 나오는 상가만 제가 사거든요. 예. 지금 불황이잖아요. 내년 간다 하더라도 저는 공실이 안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층 상가나 이런 먹자상권, 유흥상권, 자, 이런 곳은 공실이 많이 나요. 또 신도시 분양상가 이런 건 받으면 거의 손해를 막 수억 원씩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데 상가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그 브리핑 했던 이런 공인중개사분이나 아니면 분양팀의 말만 듣고 사니까 좀 실패를 보는 건데 공부만 하면 안전한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건 부동산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제가 간략하게 적었는데 뭐 좋은 상가를 고르는 법, 수요. 이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요만 많이 있는 곳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먹자 유흥상권은 저는 하지 않거든요. 이태원 상권 하지 않아요. 예. 저는 배우 세대가 충분한 신도시, 뒤에 몇만 세대가 있으면 그 몇만 세대는 앞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업종이 뭐 폐점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이 바로 와서 좀 대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우리 이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지상층. 상가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1층 상가 갖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23채 중에 딱 1층 하나 갖고 있어요. 1층도 그것도 좀 싸서 샀던 거지 막 그냥 5억, 10억 그 이상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1층 상가를 선호하느냐? 1층 상가가 사실 공실이 없을 거라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1층 상가를 사는데, 공부를 했던 사람은 그 위에 지상층만 살 수가 있어요. 2층 이상으로. 2층도 아니에요. 저는 뭐 3층, 5층, 7층, 8층. 자, 그 위에 거 층을 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층에서는 또 공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상층인데도 이렇게 공실이 안 날까요? 저는 이런 업종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면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위에 학원이 있거나 병원이 있거나 뭐 한의원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게 매물로 나오면 금세 팔립니다. 금세. 왜냐면 좋아 보이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뭐 고시텔이 있거나 아니면 뭐안 마실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좀 약간 지하가 있거나 그러면 매물이 나와도 사람들이 거의 살려고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매물들을 또 사드립니다. 왜냐면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즉, 업종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이 저는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파악을 해요.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해요. 임차인이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월세를 연체할 일이 없잖아요. 월세를 연체할 일이 없고, 또 그런 가게는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권리금까지 형성되어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하고 제가 금융 부분, 우리 상가 이런 부동산 돈 많아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싸게 사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걸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싸게 산 물건에 돈 최소한의 돈이 묶이게 하는 자그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 그거는 대출 금융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는 대출 큰일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절약하는 삶, 아끼는 삶, 그게 정답이라고 했는데, 사실 자신이 깔고 앉는 집뭐 이런 거에 대출을 많이 받는 건 힘들어요. 내 집에 대해서. 예, 그러면 내 집이지만 사실 월세 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가? 자, 그런 걸 샀을 때는 괜찮아요. 대출을 정말 많이 활용한다 하더라도 월세가 훨씬 여유롭기 때문에 대출을 오히려 잘 활용하는 사람은 상가를 한채 사는 게 아니라 두 채, 세 채를 사서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금융 지식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은 처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런 금융에 대한 이해를 좀만 하게 되면 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좀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는 상가는 A급 지역의 A급 상권 저는 안 봐요. A급 지역의 A급 상가는 그거는 돈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A급 지역에서 조금 입지가 부족한 거를 B급, C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매입하는 물건들은 거의 다 B급, C급입니다. 예, B급, C급에서 또 많은 분들이 1층만 보지만 지상층을.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 수익도 거둘 수 있으면서 또 매매 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다 운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절대 운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싸게 살 수가 있고 안전한 투자가 좀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상가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상가도 그냥 우리 급매 말고도 공부를 한 가지 한 가지를 하게 되면 점점점 더 싸게 살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내공이 이제 확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1 플러스 1 플러스 1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또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길이 아닌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지식에 또한 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덜하거든요. 그리고 그두 가지 지식에서 또한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항상 한 가지 지식을 더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경쟁 없이, 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이 많으면 한 가지만 더 갖추고, 또 경쟁이 많으면 한 가지만 더 갖추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되게 즐겁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를 제가 깨닫게 되면 수익이 훨씬 더 커지고 돈 버는 것도 수월해지고 하니까요. 대학교 뭐 그럴 때는 공부하는 거는 정말 좀 힘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학점을 받기 위한 공부지만, 그런데 이 돈을 벌기 위한 공부는 정말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재미있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여기 또 오셔가지고 공부할 때, 주 5일 끊으면 원래 보통의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이렇게 좀 쉬어야 되거든요. 쉬어야 되는 시간에 나가서 공부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뭐 잠도 조금 더 자고 보충하고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 미래를 바꿔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정말 기다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충전이 돼서, 여러분들 몸이 힘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몸을 좀못 쉴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신이 충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일주일을 활기차게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가로 수익 내는 법 다양하게 적어봤는데 이걸 다 직접 제가 하는 겁니다. 뭐 경매, 그다음에 이렇게 공매, 그다음에 경매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매 이거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권리 분석이 조금만 더 복잡한 거? 그런 거를 공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경매 인구가 많으면 저는 또 공매를 합니다. 제가 공매책도 저술 했지만 공매 인구는 더 적어요. 그다음에 신탁 공매? 이거는 신탁 공매 인구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가 부동산에 대한 매물을 볼수 있게 되면 내가 경매 공매하지 않더라도 급매 나온 걸로도 그냥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사실 부동산 투자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가 되게 쉬워요. 부동산 투자는 시세를 이해하는 겁니다. 시세를. 예.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가 어플을 찾아보든 뭐 KB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얼마인지 나와 있잖아요. 얼마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이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가는 딱 봤을 때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를 못 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아, 이 상가는 왜 얼마의 임대료가고 얼마의 임대료가인지 이게 다 그냥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런 투자 대상이 딱 나왔을 때 이거 싸네? 이제 이런 느낌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이게 싼데 바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즉 부동산 고수는 정말 복잡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세를 훤히 꿰뚫고 있다고 그러죠. 올라갈 시세를 꿰뚫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만 잘 이해를 해도 내가 이거 봤을 때 아, 이거 투자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가구 단독주택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도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 돌아오면 이거는 공인중개사분이 이거는 얼마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죠? 이거는 또 옆에 거는 얼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얼마고요? 이거는 얼마고요? 자 매물을 한 다섯 여섯 개 보면 그게 생뚱맞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왜그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가격을 이해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하고 좀더 친숙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저렴한 매물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상가를 살 때,
임대가 세팅되어 있는 상가만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제 프로필에서 정말 많은 사업을 했던 거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공실 상가,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좀 폐점하거나 영업이 되지 않는 그런 상가를 매입을 해서 지금은 거기에 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를 해서 이 사업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투자자들은 임대 수익만 거두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아까 독서실을 넣거나 아니면 뭐 고시텔을 적용하거나 소호사무실을 적용하거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원래 그냥 상가를 사서 임대 수익을 거뒀던 것보다 3배에서 8배까지 더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사업은 또 되게 많이 망한다고 하는데요.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그 망한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것도 준비를 좀 잘해서 하면 안정적으로 좀 상가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익혀갈수록 돈벌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대형 상가, 공시 상가 이런 것도 보면 다른 분들께는 아 저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의 대상이지만 저는 딱 바로 보면 아 저기에는 이런 사업 한번 해보면 괜찮겠구나 이제 상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 하나씩 하게 되니까 투자가 훨씬 더좀 쉬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가 급매물 나오더라도 제가 막안 사요. 왜냐하면 이제 월세 많이 받잖아요. 그냥 이거 마음 먹고 받으니까 제가 원래 마음 먹으면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멘탈을 강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과를 냈던 거는 단기로 이렇게 냈던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완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걸 마음 먹으면 저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니까 그 다음 다른 것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장에서 월세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흐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서민에서 부자가 될수 있는가? 될수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다음 지금 두 번째, 그럼 부자가 되려면 월급 외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그건데 자, 첫 번째로는 제가 다가구주택. 그다음에 상가 사례를 보여드렸고 어떤 상가를 지금 공부하고 봐야 되는지 그것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사업장을 세팅을 해서 그 사업장에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는 겁니다. 자 사업장은 뭐 크게 사업장 세팅하고 운영하고 홍보 이세 가지 기술만 갖추면 안정적인 사업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했던 사례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매입한 지 3개월이 안 됐어요. 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검도장을 지금 100평 가까이 되는 검도장을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검도장도 나간다고 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공실이 되잖아요. 공실되면 대출이자도 내야 되죠. 관리비도 내야 되죠. 평수가 크니까. 자, 그렇게 되면 공실 상가는 사실 급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급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보다 더 저렴한 매물을 급매물이라고 하는데 가격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매물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물건도 검도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주인이 급하게 이제 부동산에 내놓은 물건을 제가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철거를 다 해가지고 지금 이 칸을 나누는 공사를 해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공사를 추가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가를 하나를 사서 한 명의 임차인에게 줬을 때는 임대 수익이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가를 조금 더 추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 뭐 제가 아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상가를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서 임대를 하면 수익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는 제가 하나의 상가가 아니라 이제 한 좌석씩 파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세팅을 한게 되는 겁니다.
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세팅하게 되면 이한 좌석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좌석이 200개가 되면 얼마요? 100개가 되면 얼마요? 자, 상가를 하나 세팅을 해서 그냥 임대 놓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니,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시설비가 추가로 1억, 2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시설비를, 한 2년 내에 다 회수할 수 있는지 그 계산이 되는 거는, 제가 하고 2년 내에 시설비를 다 회수하고 나면 원금 회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계속 높은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냥 상가를 임대하는 분보다 몇배 빨리 더큰 수익을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터디 카페 독서실 세팅한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요즘 유행하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 이게 공용 부분이고, 이게 뭐 전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가를 40평, 50평 이렇게 사무실로 임대를 하지 않고, 제가 공용 부분을 조금 괜찮게 꾸며놓고, 한 3평, 2평, 이런 단위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2인실, 3인실, 이런 단위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점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창고도 안에 있어야 되고, 크게 크게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뭐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하고, 이런 택배 물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수요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는 곳도 만실이에요. 자, 만실인데, 자, 이런 사업장을 세팅을 해서 또 여기에서 현금 흐름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사업은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하나를 성공하면, 하나를 성공하면 저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모델을 또 그대로 다른 지역에 따라 하면 그 지역에서도 성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많은 분들께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했던 걸 그대로 보고, 이거는 우리 수강생분이 한 거예요. 수강생분이 그대로 또 소호 사무실을 한 겁니다. 인천에. 자, 그런데 여기에도 160평에 사무실을 40개를 만들었어요. 40개를 만들고, 또 비상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바로 막 근무하지 않고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까지 해서 2개월 만에 이제 전체 70%를 채웠습니다. 주부 두 분께서 하셨는데, 한 분당 1억 조금 넘는 금액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한 500에서 600 사이라 하더라고요. 한 분당 500에서 600 순수익을 가져가고 계세요. 예, 2개월 만에. 자, 그래서, 남편분이 처음에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금 흐름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또그 다음 2호 점도 한번 해봐라. 자,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자, 즉, 이런 거가 돈을 엄청나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같이 공부하는 회원분들하고 공투하면서도 1,000만 원 수익이 아니라 서로 500, 500씩 가져가는 뭐 그런 투자도 하고 계십니다. 예. 이거를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고, 이게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여러 사업 아이템이 있지만 그 아이템 중에서 유행을 타지 않고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저는 또 제가 추구하는 사업은 매일 출근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치킨집, 피자집 이런 거는 사장님 겸 노동자가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커피숍에서도 뭐 일을 해야 되고. 자, 근데 저는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갖출 수 있는, 자, 그런 것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장사하고 사업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장사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직장인하고 똑같아요. 장사는 더 힘들어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도 모시고 음식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업은 다릅니다. 사업은 좀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사업이고 어떤 게 장사냐?
이 똑같은 편의점을 하더라도 혼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점원을 쓰고 그렇게 하는 분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편의점을 두 개를 운영하면서 내가 직접 출근하지 않더라도 인력을 잘 활용해서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즉, 사업은 저는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렇게,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출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여 있지 않아도, 이런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예,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재미있으신가요? 예. 아, 그래요? 반응 좋아요? 예. 지금까지 제가 제일 좋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불황의 시기, 어떤 투자가 정답인가? 내년입니다. 올해도 불황이고, 내년은 더 불황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 규제도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저는 유연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 그 정답은 또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면, 항상 외부 조건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거를 항상 추구를 하는데, 임대 수익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외부 현황에 대해서, 이런 외부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월세가 확보되면 투자가 되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불황이어도 월세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회가 났을 때 여유 있게 매물이 나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고, 또이 매물을 사고 나서 이게 내가 원래 기대했던 그 가치가 될 때까지 또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하는 사람은 싸게 사고 이렇게 민첩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요. 민첩하면 푼돈밖에 못 벌어요. 이 여유를 가진 사람은 정말 좀큰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2021년 유망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유망 종목은요, 상가입니다. 왜 상가냐? 상가가 공실이 많이 날 거거든요. 올해보다 내년 더 많이 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매물이 많아지게 되면 일단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상가가 계속 그 상태로 방치될 것이냐? 아니거든요. 이 상가는 또그 사업의 형태가 좀 바뀌게 되면서 요즘 무인화 많이 생기잖아요. 김밥천국이나 이런 아주머니들을 많이 쓰는 그런 식당 형태는 없어지고 있지만 점점 더이 무인 시스템으로 그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가가 가장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타이밍. 여러분들 태어나서 1층 상가 가지는 거 정말 힘들어요. 1층 상가 살 돈은, 왜냐면 그거는 수익률이 3%, 서울 같은 데는 뭐 3%잖아요. 그래서 막, 10억 그 넘어가는 상가가 대부분인데, 내년에는 1층 상가를 살수 있는 또그 유일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1층 상가에서 공실이 엄청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사업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 예. 이 사업의 형태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내년에 또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네이버 사업의 신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사업의 신 카페. 여기에서, 우리 회원분들하고, 제가 매월 사업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점점점 뜨고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빨리 먼저 이해를 하고 내가 사업장에 접목시키는 분은 이런 불황의 시기에 또 기회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토지도 유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수도권
오늘 바운더리로 해서 이 안에 쪽에만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생활 반경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만 한달 살기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경주에서도 한달 살기 하고요. 강원도에서도 한달 살기 하고. 즉, 사람들이 재택근무하는 비율도 되게 높아졌고, 이런 패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교통수단도 되게 좋아졌어요. 요즘 그 지방에 운전할 때는 예전에는 고급 차에만 적용됐던 자율주행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 남자분들이 운전에 대한 부담도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가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이 예전에 1층 점포를 크게 하는 사업에서 이런 내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고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그런 공터 같은 경우도 효율성이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미래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여러 가지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점점점 더 토지의 가치 활용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볼게요.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갖고 있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주제는, 월세를 늘려가고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저는 집이 없어요. 저는 지금 집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집을 한채 가지는 투자가 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분양권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분양권 공부. 분양권. 그거를 하게 되면 지금은 하나를 잘만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냥 뭐 억이 친구 이름은 아니지만 요즘 분양권 당첨되면 기본 억 이상은 다 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분양권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분양권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행복재테크 베니아님 강의 추천드려요. 일단은 강의 추천 전에 여러분들이 행복재테크 카페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낙찰 알림에 우리 회원분들이 분양권을 정말 당첨받은 사례들을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도 왜 좋냐? 처음에 그돈다 내고 다 내고서 그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청약금만 내고 그 계약금만 내고 그거 당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정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도 제가 좀 오래 할수 있는 투자를 좀 좋아하는데 내가 아파트를 지금 10억짜리를 사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파트가 될수 있는 허름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투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그 다음은 항상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이거는 답이에요. 왜냐면 개발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이걸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2억짜리 집이지만 여기서 조금 갖고 있으면 나중에 10억짜리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운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 재개발 재건축 절차만 좀잘 이해하게 되면 이것도 합리적인 타이밍에 내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좋은 물건을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좀 재개발 투자로 괜찮은 수익을 거뒀고 지금도 이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만 듣지 마시고 우리 또 행복재테크 한번 가보시면 거기 회원분들이 재개발 투자로 이렇게 했던 사례들 공부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글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년 유망 종목은 상가, 사업, 토지. 자,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인 분들은 이런 걸 보시고 자, 1주택자인 분들도 내거 집이 지금 똘똘하다 하면 괜찮은데 똘똘하다 하는 거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 그렇지만 어줍지 않은 거는 괜히 지방에 이상한 뭐 빌라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거는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내가 지금 청약이나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벌어지지 않아요. 올해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거를 욕하거나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의 물건을 살수 없어도
어떻게 하면 쫓아갈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해서 쫓아가도록 해야지. 그거를 분양권, 재개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충분히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송사무장의 3년 안에 부자 되기. 3년 안에 부자가 될수 있대요. 예. 제가 그 종잣돈을 모으고 이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공부를 완성하니까 정말 3년이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배웠던 우리 제자분들, 회원분들도 3년 안에 대부분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러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자, 처음에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시고요. 이 종잣돈 모으는 단계는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자기가 그럼 얼마의 돈을 모아야 되느냐? 최소한 저는 한 5천 정도 이상은 모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은 돈으로 하면 부동산 살 때도 불안하고 팔 때까지도 불안하고 그냥 그 정도 5천에서 1억 정도 목표 하시면 좋겠고요. 자, 종잣돈을 모았으면 여러분들 그 책을 읽으세요. 부자가 썼던 책. 그런데 진짜 돈을 번 사람의 그런 책을 읽으면 많은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길에 대한 좀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 듣고 내일 회사에 가셔가지고 야 나도 이제 월세 300 받고 500 받을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분명히 야왜 그래 도대체 너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온 거야. 분명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나와 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계속 얻고 내가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행복 제트급 카페,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사업의 신 카페, 만약에 창업에 관심 있다고 하면, 자,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다른 일반 회원분들이 정말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해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내가 됐다 하면 그 다음에 또 실전 투자자분들이 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왜 듣냐 하면 내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이런 간접 경험을 하는 거는 이런 게 없이, 그러니까 선배들의 족적을 답습하는 거 없이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돼요. 그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좀 검증된 이런 분들의 뭐 강의나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 실수를 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시간도 훨씬 더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추천드리고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실전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만 딱 거치면 거의 3년 코스로 3년도 안 걸려요. 사실 공부를 완성하는 건 2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1년 보너스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대부분 성공할 거 아니에요. 예. 제 블로그에도 좀 성공 사례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커뮤니티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내가 지금 부자가 되겠다. 이제 나 부자 되는 공부할 거야. 뭐 경매 공부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 6개월,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제가 나왔을 때 저는 다시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무조건 제가 결과를 만들어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앞에 전진밖에 없으니까 저는 계속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은 아유 내가 뭐 이거 해서 뭐 하겠다고 다시 돌아가게 돼버리면 그냥 가다 멈춰버려요. 근데 또 그랬던 분들이 몇년 있다가 다시 또 행복채택 카페로 오세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분들이 그분들은 또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오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즉 우리 배수진을 치고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사업을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하지 않아요. 예, 항상 소수가 경쟁하는 거를 추구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길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길도 잘 닦여져 있고 여기도 황금이 있네요. 황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돌이 좀 있고 이렇게 길이 거칠다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투자 수익 낼수 있는 이런 곳을 항상 제가 찾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층에 뭐 핫도그가 뭐 핫하다, 뭐 대만 카스테라, 뭐 이런 거는 금방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게 거의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저는 그런 아이템은 애초에 저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투자의 정답은 항상 소수가 경쟁하는 게 투자의 정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잣돈 뭐 지금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요? 뭐 그런 것도 궁금해 할수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소액으로 투자했던 빌라 사례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 여기 빌라 이 제가 이 반지하 빌라를 샀어요. 반지하 빌라를 샀는데 제가 임장 현장 조사를 갔을 때 부동산 가까이 계신 그 중개 사장님께서 여기는 매매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고 임대도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곳인데 이거를 제가 그냥 샀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쟁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경쟁이 훨씬 좀 덜할 거고 자 이걸 제가 사서 이건 지하만 들어가는 문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대문을 바꾸고 자 여기 아까 지하만 들어갔던 이 공간을 제가 이렇게 테라스를 깔아줬어요. 테라스를 깔아줬는데 자 이런 비용도 한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350만 원.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것도 한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얼마 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엑시트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이고요. 일단은 저는 책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폰이에요, 폰. 이걸 그냥 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지금 킹입니다. 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부자의 생각을 갖게 되고 부자처럼 생각을 하고 부자처럼 행동을 하면 조금 있으면 이 엑시트, 이 평범한 삶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범한 삶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엑시트는 제가 집필 기간이 3년 정도가 걸렸어요. 3년. 기획은 10년 전부터 했고요. 정말 3년 동안 적었는데 제가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가난하고 이 취업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지? 그 방법을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부자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청년 송사무장이 되어서 아,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만 살면 돼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이 책은 자기계발서 이런 경제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서 앞으로 이 책을 뛰어넘는 책이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책 중에서도 가장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구나. 거의 이한 권이 제가 자본주의 설명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한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제가 저 책에서도 항상 강조하지만 이거는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타고 다니던 티코예요. 예, 티코고 저는 티코를 6년 반 동안 타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밤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고요. 이런 나이트클럽에서 제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당시에 제 인생에서 또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던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기가 그려놓지 않은 삶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보통 사람의 평범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그냥 나이가 먹었을 때도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더 높은 곳을 이런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를 그게 운이 아니라 노력으로 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심하게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부자의 삶을 살고 이 평범한 삶에서 엑시트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또,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 송사무장님 강연 너무 잘 들어봤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런 실전 스토리랑 또 네. 삶의 스토리까지 결합되니까 좀 마음에 와닿았던 점도 컸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좋은 정상 강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반응해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또 Q&A 이제 댓글에 저희 실시간으로 또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타이트하게 한번 또 질문 또 한번 많이 드려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음을 품고 결심을 하고 부자가 되기로 이제 나아가셨는데 되게 궁금해요. 지금 부자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어느 순간, 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순간 있을까요? 이돈 지출에 대해서 거의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먹는 것도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됐다고 제가 막 사치를 하진 않지만, 이 돈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수준이 됐을 때, 아, 이제 부자구나. 그건 뭐,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좀 많아지게 되는 순간이 됐겠죠. 예. 근데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한 500에서 1000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갖게 될것 같아요. 그때서야,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남편분께 뭐 차도 사주고 명품백도 한번 사보고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좀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자유를 얻었을 때, 그렇죠. 진짜 자유를 얻으신 거네요. 네네. 많은 분들이 또막 레스토랑 가면 이제 가격 신경 안 쓰고 네. 주문할 때, 이럴 때도 되게 좋다고 하시던데, 네네. 아, 그런 느낌이 이제 다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코로나여가지고, 아까 이제 어떤 게 또,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경매가 대출도 잘안 나오고, 또 경매가 이런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상가가 막 오히려 더안 나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반대로 걱정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저는 이제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투자했던 사례를 계속 실시간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대출은 잘 나와요. 주거용 물건이 아닌 업무용 물건은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가 오히려 불황의 시기에는 훨씬 더 괜찮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매 투자로 좀 수익을 내기 좋은 시장이 되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경매는 할인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요. 사실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에도 경매로 활용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고수도 주거용 물건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주거용 물건이 지금 강제적으로 경쟁이 덜하게 됐기 때문에 일반 나와 있는 급매물보다 본인이 지금 경매를 조금만 공부를 해두면 급매보다는 훨씬 좀 좋은 조건에 살수 있는 시장이 좀 형성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또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 거예요, 이거를. 맞아요.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 뭐, 내년에는 이제, 급매 물건, 공실이 쏟아지면 급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급매랑 또 경매,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 쪽이 더 좋을 거라고. 제가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급매물 샀을 때는 거의 경매 가격 낮찰가보다 저렴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물건을 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가격까지 또 내고를 하고요. 딱 이렇게 타겟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쵸? 저는 어떤 업종으로 다시 풀어 갈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있으니까. 그렇죠. 또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일단 편견이긴 한데, 아까 상가가 시세 차익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 편견이 상가는 잘안 오른다라는 생각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떨어진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상가 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은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을 했을 때 주변의 임대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상가는 원래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 시세가, 임대 시세가 실제로는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한 2, 거죠. 3년 되면 원래대로 수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임대 시세가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금매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경매를 샀을 때는, 신축으로 수익 내는 경우는 저도 거의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임대료를 최고점으로 세팅을 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원래 시세보다 월세가 좀 저렴하게 되어 있는 건 어떨까요? 원래 여기가 200만 원 월세를 받아야 되는 곳인데, 150만 원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왜냐면 상가 주인들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분은 내가 상가를 산 다음에 계속해서 월세를 올려요. 그냥 매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아, 임차인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냥 그대로 두신 분도 계세요. 왜냐면 또 상가를 지금 분들은 많이 대출을 활용해서 사지만 예전에는 돈이 그래도 있는 분들께서 사셨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보다 좀더 저렴하게 임대가 되어 있는 물건을 사요. 그럼 임대를 되어 있는 물건을 사서 임대료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수익이 매매 생기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시작 자체를 이제 정말 이익이 날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렇죠. 또 시작점이 중요하네요. 다르죠, 시작점. 시작점을 그렇게 만드는 거 좋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제 그 용어 처음 들었어요. 공부하며 투자하는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공동으로 투자하는 아, 공동으로. 아, 그렇군요. 거예요. 공부하며 공동으로 아, 투자하는 공부하면 공동으로 투자하는. 아주 네. 공부 이야기 오늘 또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약간 이렇게 부담이 약간 있잖아요. 이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렇죠. 뭐, 약간 공인중개사 따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아, 하고, 저는 막 이런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는 절대 안 땄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왜요? 어디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에듀윌 관계자분도 아, 그죠? 보시겠네. 예. 아, 그런데 의견이니까? 그렇죠. 이거 제 그쵸? 의견이에요. 왜냐면 저도 자격증이 없지만 공인중개사를 할게 아니라고 하면 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10만 명이고 장롱 면허가 3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예비 이 수요자들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공인중개사 수수료 깎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투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는 투자하기 위한 공부만 하면 되는 건데, 예, 좀, 중요하게요. 네, 그거는 그 공부보다는 투자를 할수 있는 공부, 그러니까 좋은 상가를 골라내는 거, 좋은 다가구주택을 골라내는 거, 그쵸. 좋은 토지를 골라내는 거, 이 공부는 훨씬 효율적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자 이제 부동산 공부하고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면 다 공인중개사 시험 그쵸, 준비를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장롱 면허가 지금 30만 개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는 또 사실은 끝이 없는 게 있잖아요. 이 네네. 공부도 이제 끝이 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해도 된다. 뭐 네네. 이런 게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거는 시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가를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상가가 얼마인데 임대 시세가 얼마네? 이거는 또 얼마네? 이 계속 시세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세가 좀 저렴한데? 토지가 이게 얼마인데 얼마인데? 이거 좀 저렴한데? 그러면 그게 바로 투자 대상이 좀 돼요. 예, 그래서 시세를 좀 이해하는 타이밍, 예, 그러니까 막 어려운 공법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이해하면서, 아, 이거에 대한 좀 수요도 좀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어차피 이걸 쓸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챙겨서, 그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고수가 이 물건을 살때 체크리스트를 할거 아니에요. 그냥 막 사는 건 아니거든요. 몇 가지를 충족하면 그거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그런 공부는 뭐, 빠른 분들은 뭐, 1년 내에, 그다음에 2년, 뭐, 그 정도 안에는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싸다, 네. 비싸다 네네. 하고, 이제 계산까지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뭐 거기까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아까 23채를 관리한다, 이제 이렇게 네. 들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업도 있죠.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무인을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부럽기도 하면서 또든 생각이, 네. 이걸 어떻게 다 아, 관리하시지? 그쵸. 왜냐면 뭐 많죠. 임대 이렇게 들어온 거 체크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네.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력 활용을 좀잘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곳곳에
다좀 직원으로만 세팅을 했다고 하면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야 됐을 것인데, 저는 좀 함께,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를 좀잘 도입을 해서 여기 그 직원이 아니라 미니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할수 있는 사장님. 같이 주인이 될수 예, 그래서 있게. 이 거기에 지분을 제가 좀 같이 할수 있게끔 드리고요. 그분이 정해진 급여로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수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그렇게 해두게 되면 뭐 제가 고시텔을 하던 독서실을 하던 다 거기서 항상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되더라고요. 예. 이게 또 조직 운영의 원리에도 되게 크게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엄청 많이 주셨는데요. 한번 빠르게 볼게요. 미 대표님 질문이죠. 송 사무장님의 MBTI가 궁금합니다라고. 네. 아세요, MBTI? 뭐예요, 그게? ENFJ, 뭐 INFJ 요즘 유행하는 거 모르세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좀 패스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정서현님께서 뭐 요즘 현 정부의 규제 정책 네.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또 내년 6월에 그 전에 또 이제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하니까 네. 어떻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규제를 방어하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할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규제에 항상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덜한 지역을 공략하는 게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거는 한 가지 주택은 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주택 똘똘한 걸 갖는 거,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분양권 뭐 이런 또 재개발 이거에 좀 관심을 두라고 했던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 사업 토지는 정부 규제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있으면 또 추가 주택으로 예전에는 임대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주택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용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지식산업센터, 뭐 상가 이걸로 이제 월세 만들어가는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도가 바뀌면 그때 그에 맞는 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정부를 탓하면 사는 게 네. 너무 힘들어서 안 아, 된다는 네.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순식간에 적응을 해서 이제 예. 공부를 해서 규제 청정 지역이란 말이 참 아, 좋네요. 그렇죠. 왜 규제 청정 지역인가요? 투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상가 아니, 사업 거기는 토지. 대출 규제도 없고요. 왜 규제가 없어요? 투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사실 상가랑 업무용을, 많은 분들이 저 같은 투자자가 아니라, 네. 사실 이거는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공장, 뭐 상가, 이거를 여러 개 사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저도 지금 제가 임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직접 사업을 하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작은 부분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는 규제 청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도 향후에도 규제는 없을 마찬가지죠. 예. 뭐 것이다. 예. 아파트용 공장인데 이거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소, 이렇게 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또더 많이 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엄청 의미 있는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방면에 이제 비슷하게 사실은 뭐 임대형 주택 이런 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비슷한 질문에 장보영님께서 송 사모님 수익형 오피스텔 수익률 어느 정도 되어야 좋을까요? 왜냐면 오피스텔로 또 문제되고 요즘엔 또 주택으로 간주를 한다 이런 또 정책이 아, 나와서 네. 어떻게 보세요, 오피스텔은? 안 그래도 원래 오피스텔을 건들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또 오피스텔을 규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오피스텔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게 저는, 오피스텔이 매매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피스텔로 임대 수익을 취할 것 같으면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예전 말로 아파트형 공장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정말 임대 수익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그 목적만 있다고 하면 상가 투자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상가도 임대 세팅만 잘 되면 매매 차익은 항상 억 이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다 대부분 몇 억씩 좀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월세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또 얘기 한번 해봤고요. 네. 사실은 이제 리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제 상가를 이렇게 잘 알아보고 잘 구입을 했는데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뭐 가장 큰 생각했던 월세금이 안 나오거나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경우 등등의 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 너무 많이 질문했을 것 같은데. 네. 리스크요. 그렇죠. 상가에 아마 가장 큰 리스크는 공실일 겁니다. 공실. 왜냐하면 공실 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가를 매입을 할때 최악의 경우에 이 임차인이 나가는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 그때
그냥 일반 사무실로 임대는 정말 잘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을 공략을 합니다. 사무실로 예. 변경을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냥 아니, 사무실로 놓지 뭐. 그러면 사무실은 또 금방 나가거든요. 그래요. 예. 임차인 관리법이나 뭐 계약 노하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임차인 관리법이요? 뭐 3개월 전에 나가면 꼭 얘기해달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 상가에 들어오면 임차인분들도 여기서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상 상가를 사고 나면 이거를 팔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저는 좀 편하게 이렇게 영업을 하시게끔 저는 둬요. 그냥 그거를 그리고 상가 임차인분이 많이 좀 억세고 힘들 것 같지만 상가는 생존이 달려 있어요. 그쵸. 주택은 여기서 나가면 다른 주택에 살면 되잖아요. 상가는 여기 나가서 다른 상가로 가는 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월세 연체율도 좀 낮은 편이에요. 관리도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세, 그러니까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으면 사실 통장도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이 알아서 다 자동이체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상가에 대한 좀 선입견이에요. 완전 그래서 편견이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네. 상가를 안 가져본 분들은 이렇게 실패 사례 한두 가지 가지고 되게 좀 겁내 하시는데, 저는 상가 정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부자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부동산은 갖고 있으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동산. 진짜, 네, 예, 주택 그쵸. 같은 경우는 도배해달라, 뭐 장판해달라, 보일러 고장났다 이런 작은 거 하나에도 항상 주인이 신경 써야 되는데 상가는 임차인이 알아서 시설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뭐 고장난 게 있으면 관리사무소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임대인에게 어떤 요구를 할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이런 임차인은 피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걸러라. 장사 못하는 임차인. 장사 못하는 네네. 수익 안날것 같은 네네. 임차인 같은 경우는. 왜냐면 돈못 벌면 힘든 소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는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이해를 좀만 잘 하시면 진짜, 예, 예. 돈잘 버는 임차인만 둘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감이 있어야겠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또 사업도 직접 하시니까 되게 네.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독서실이나 수영장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갖고 들거든요. 있는 것 중에 이제 수영장은 그 집합금지 명령에 바로 이렇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좀 적자예요, 지금.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스터디 카페나 이런 거는 좀 그냥 선방을 하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고시텔은 잘 돼요. 더잘예 공유 되고. 오피스도 잘 되고 왜냐면 고시텔 같은 경우는 좀 주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업의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불황이랑 그런 거랑 좀 상관없이 잘 되고요. 또 요즘 전세가 오르잖아요. 전세가 오르면은 월세는 조금 있으면 더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고시텔도 가격이 원래 조금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불황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유 오피스는 좀 괜찮은 축에 속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사업에 대한 감이나 이런 게또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저요? 다음 뭐 예. 꿈꾸시는 사업 있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네. 분들하고 좀 소통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제 행복재택 카페를 한 13년 넘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 좀 희망도 주고, 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숙박, 이런 휴양, 예, 이런 곳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네. 비슷한 임대로 또 가는 네, 거네요. 이제 네. 여기 와서 좀 업종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곳? 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네, 뭐, 코로나로 이제 많이 또 촉발되긴 했지만, 네. 또 이제 이것도 사업에 대한 견해긴 한데, 상가랑 다 연결됐으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뭐 거의 종말에 가까운, 약간 이런 또 견해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가도 많이 비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네. 그런 거는 향후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프라인이 종말된다고 하는 거는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언론이나 신문만 보면 네. 나라가 망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항상 공부를 하고 주위를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분들은 불황은 한 곳에서 망해서 없어지지만 그 자리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자리의 업종 형태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사업도 적응력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 지금 뭐 최저임금도 오르고 불황이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패턴이 바뀌지만 이 패턴에서 좀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1층을 보면 일단 무인화가 보험처럼. 된다고 하는 거는 당연한 예, 거고. 뭐 원래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써도 월 250에서 270만 원이에요. 두 명만 줄여도 540만 원이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여러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간장, 게장, 포장 전문점도 무인으로 세팅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대학가 옆에 뭐 이런 인쇄소 이런 것도 다 지금 무인으로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딱 지나고 보면 이게 상가 공시로 다 가버리면 사람들은 돈 벌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공부하고 인쇄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수요는 남아 있는데. 수요는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형태가 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업종이 진화되는 거다. 네네. 그럼 오프라인은 여전히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 임차인 중에 뭐 미용실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집에서 머리 못 깎잖아요. 예, 그럼 미용실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무작정 다안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머리 뭐 여성분들은 길게 계속 더길 수는 있지만 남자분들은 계속 그냥 미용실 이용해야만 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 형태가 조금씩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바꿔가면서. 근데 아까 이제 상가에 또 선택을 할때또 노하우 중에 B급, C급 상권이라고 하셨나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말이 그렇지, 네. 막 떨릴 것 같아요. 이게 확신이 있으면 그렇죠. 자기가.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할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간의 심리에 이제 반대하는 거여서 어떻게 그건 또. 투자로 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멀쩡한 물건으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 물건도 사실 보면은 저 쓰러져 가는 물건이 정말 아파트가 되는지가 정확하게 개선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단계별로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공부했던 사람은 그 물건을 과감하게 매입을 해서 좀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일반 사람한테 살아가면 못 써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원래 A급 상권은 정말 좋은 것 같지만 B급, C급은 딱 처음 봤을 때좀 애매해요. 약간 측면에 있거나 아니면 한 블록 떨어져 있거나. 자, 그래서, 그거는 이런 소비 패턴을 좀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아까 제가 이것도 이제 업종 이해, 소비자의 이해에 대한 부분인 건데, 뒤에 있는 상가라고 해서 앞에 있는 것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뒤에 업종들이 또잘 배치가 되고 거기에 맞게끔 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B급, C급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 건물에 뭐 안마시술소나 뭐 이런 노래방이나 그런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유해시설이 없으면은 바로 거기는 학원으로 다 세팅이 또 돼요. 예. 왜냐면, 이 신도시 상가가 그 상가에 대한 흐름을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 상가를 분양하면 상가 가격 쭉 빠진다고 했잖아요. 공실이 막 나고. 그래서 그 상가가 자리를 잡는데 한 5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패턴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엔 들어가면 안 되지만 가격이 빠지면 언제까지 빠지게 되면, 빠지게 되니까 그때 또 들어가서, 이게 또 차지게 되는. 왜냐하면 신도시라고 하는 게 신도시를 분양하고 나면 원래 가수요가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살 사람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신도시의 상가는 모든 사람이 입주했을 것을 감안해서 상가가 딱그 비율대로 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주거가 다 입주를 투자자들도 다 빠지고 원래 실거주하는 사람으로 다 차야지만이 여기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상가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이해하면 꼭 A급 아니더라도 B급, C급도 정말 좀 저렴하게 매입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전체 흐름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신 것 같아서 되게 부럽네요, 진짜. 이런 게 진짜 고수의 노하우잖아요, 그죠? 공부하시면 네, 됩니다. 진짜 공부하고, 네. 그리고 또 5년의 흐름으로 또 지켜보고, 그죠? 네네네. 이러다 보면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저 미션 이렇게 하나씩 좀 준비해온 게 아, 있는데, 또 그래요? 선생님, 미션 혹시 청년들에게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제가 미션이요? 네, 미션. 그래서 이거를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이거 네. 하나는 꼭 실천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 미션을 드리는데 엑시트 책을 꼭 사서 아, 네. 읽어보세요. 근데 아, 네. 제가 정말 좀 기분 좋았던 거는 지금 출간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네. 바로 부모님이 읽고 나서 자제분들께 또 사서 선물을 보내시더라고요. 그 정말 친한 분들께 또 선물 보내고 여기 내용이
정말 잘 익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일단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렇게 상가를 어떻게 사는지 재개발을 사는지 이거를 먼저 공부하시지 말고요. 이 부자의 생각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멘탈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 그다음에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책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 말씀 듣고 에시트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네. 책 제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제목을 생각하셨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처음에는 책 제목이 제가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로 이렇게 지었었거든요. 책 표지까지 다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사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상가도 막 사고 하니까 이게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이렇게 쉽게 벌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었다가 이게 또 너무 좀 직설적이고 좀 자극적이다 해서 어떤 제목이 가장 이 책의 내용을 좀 대표할 수 있을까? 근데 뭐 부자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식상하고 저는 이런 평범한 사고에 대해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멘탈을 좀 바꾸면 어쨌든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평범한 사고에서 좀 탈출해보자. 그래서 엑시트라고 좀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부자에 대한 마인드, 멘탈 또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또 이제 경험으로 보시고, 또 수많은 또 부자들이나 돈 버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좀 돈이 벌려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돈이 벌려지는 것 같다. 이런 걸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이 벌려지는 거요. 이런 마인드 또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돈 벌고 부자가 되는 거는 진짜로 돈번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걸어갔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그 아까 제가 배수진 친다는 거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저는 늘 어떤 거든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항상 진행을 해왔거든요. 막 지하상가를 매입해서 뭐 수영장을 만들고 제가 뭐 출판 이런 것도 하나 나는데 제가 출판사도 해서 지금 제가 부동산 분야에서는 2위예요.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자 그런데 사람들이 좀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한 가지 기술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람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면 의술 말고는 다른 건다 몰라요. 건축사분은 건축사 말고는 다른 거 몰라요. 그런데 좀 골고루 배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 소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 해도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갖추면은 그 전공자 아니더라도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걸할때꼭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된다. 저는 한번 하면 절대 포기 안 한다. 예, 그래서, 원래 그 나오는 기간을 제가 3년 잡았잖아요. 3년으로 잡고 하면 거의 웬만한 멋있어요. 거든 다 긍정적인 결과가 될수 있더라고요. 된다 플러스 포기 안 한다. 그리고 3년의 기간. 또 어떻게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나는 할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저도 누구 혼자서 그냥 이런 가해를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좀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그거를 좀제 거로 만들려고 좀 많이 네네 습득하셨구나. 그렇게 노력을 그리고 했습니다. 많은 또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공통된 마인드를 가지게 되니까 이 마인드를 또 전파하는 또 굉장히 또 귀한 역할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고 없고 차이는 행동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고 좀 전진을 해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마무리 멘트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하는 말씀을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느라. 뭐 여러분 오늘 또이 부자석으로 만나 뵙게 돼서 좀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좀 감사드리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의 전환점 이게 한두 번의 운으로 그냥 그런 사례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도 충분히 노력으로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꼭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신다고 하면 분명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큰 용기와 큰 스킬까지도 함께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야.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부자 수업은요, 이제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돈 버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지영 멘토를 모시고, 현실적인 재테크 꿀팁의 모든 것, 엄마들의 경제 멘토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 수업 10번째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송사모님께 다시 한번 너무 큰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